자, 이제 7월 달부터 새로 7, 8월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는 원래 실제 시험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고 미리 예습을 하시는 게 훨씬 공부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근데 뭐 예습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수업이라도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보통 7, 8월에 가장 수업을 많이 안 듣습니다. 통계를 보면 1년 중에서. 그만큼 7, 8월이 날씨도 덥고 공부하기 힘든데, 그렇다고 지금부터 너무 무리하게 오버페이스를 하면 9월, 10월에 지쳐서 빨리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페이스 관리를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일단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이 공인중개사법은 10월 되면 찬바람이 불면 점수 잘 나올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고통받아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문제 30문제 내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꼭 풀어보시고 일주일에 이제 30문제씩 계속 풀어보시면 아마 나중에 엄청난 실력이 향상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 교재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총칙인데, 총칙은 메뉴에 보면 출제 경량이 나와 있는데 보통 3문제 정도 출제가 2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되어 있죠. 두 문제가 뭐냐면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그세 문제 나온다면 이제 목적, 지금 1번에 있는 목적도 나올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목적.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한번 그래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을 보면 첫 번째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논리적으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게 타당한데 어쨌든 법조문 있는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됐고요. 국민경제에 이바지입니다. 국민 재산권 보호하면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도 해석상 목적이 될수 있을지언정 명문 규정 직접 법조문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입니다. 1번은 그렇게 잘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죠. 2번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 이제 9페이지 용어의 정의. 2번도 같은 목적이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라고요. 문제를 다 풀게 되면 답만 불러줘야 되고, 또 다음 풀면 왜 다음 푸냐고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는 강의하는 강사도 힘들고 수험생들도 힘듭니다. 문제풀이 강의가 가장 1년 중에. 그걸 잘 참고 넘겨야 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중개, 원래 중개는 국어 사전적 의미는 중개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가운데서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소개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되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중개입니다. 중개. 왜냐하면 관념적이기 때문에. 즉 그 밖의 권리가 뭔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 이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들어가고요. 이 저당권이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그리고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승립, 유치권 승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승립은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승립하기 때문에 승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중개가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 대상 권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업이 있는데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직업으로 하는 게 직업의 줄임말이 업이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인데 이때 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요.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 줄인 겁니다. 중개인 부칙 개공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실장이라고 하죠. 우리 현업에서는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 고용자를 사장이라고 합니다. 사장,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0페이지 1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개사이다. 예, 맞습니다. 소속공개사의 용어정의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즉 자격증이 임원하고 사원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회사는 임원이라고 부르고요.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책임을 무한대로 지는 사원이니까 그게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고 반대로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임원이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만 소속공인중개사니까 중개업무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무가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개 업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격증 있는 임원은 계약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예, 판례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팔아달라고 매물 내놓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공동정범, 똑같은 범인으로 종범이 아니라 정범, 뭐 정범, 종범 이런 거는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같이 처벌 안 한다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무등록업자 지급을 하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은 무효입니다. 중개계약은 무효지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거래계약은 유효합니다. 무자격자가 소개시켜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요? 중개계약은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중개계약은 무효니까 중개보수 못 받는다고요? 무등록업자는.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소위 이중소속 금지라고 합니다. 이중소속.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고요. 상거래 질서에 상도의에 어긋나는 거죠. 두 군데 소속되어 있으면 취직도 마찬가지에 두 군데 중개사무소 취직 안 됩니다. 상도의에 어긋나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남은 물건 빼돌려서 중개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법정지상권 점유권 취득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취득, 이게 취득, 승립, 취득 같은 말이죠. 취득, 승립은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유치권은. 그리고 점유권은 민법에서 점유의 성질상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가 점유권인데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유치권, 법정재단권도 승립, 취득에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 당사자 간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용익물권들 중개상 권리입니다. 지역권을 알선하는 것도.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당사자 사이의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했는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합니다. 환매 그 자체 환매계약의 성립은 중개개입 여지가 없지만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환매라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고요. 환매 다시 사는 게 환매입니다. 다시 사는 환매는 환매권자만 환매를 하기 때문에 환매 그 자체에는 계약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환매권, 양도, 중개 이런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자격을 가지고 이 말이 틀렸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어요. 자격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칙개공도 있죠. 그 다음에 3번 소속공개사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맞죠? 예, 소속공개사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예, 이 법에 의해서 취득한 자입니다. 저 법에 의해서 취득한 자는 제외됩니다. 즉 미국에서 공인회사 자격을 취득해와도 우리나라 공인회사는 아닙니다. 개업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제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보니까 다녀왔습니다. 그 드라마 프로그램에 보니까 뭐 미국 가가지고 미국 의사 자격증 따가지고 미국에서 개업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나라 의사 자격증 가지고는 미국에 가서 개업 못합니다. 반대로 미국 의사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 개업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공인회사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입니다. 5번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예.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건 중개인데 이 저당권이 비록 금전소비대차 우리 요약지 8페이지에 보면 있죠. 요약지 8페이지 서브노트 요약지 8페이지에 보면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에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요. 저당권 8페이지 요약집 서브노트 같은 말입니다. 8페이지 맨 박스 안에 1번 판례 있잖아요. 금전소비대차 알선이라고 하면 즉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고요. 그걸 반복하면 중개업에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도 틀렸고요. 2번 개업공개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도 틀렸죠. 개업공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을 가지고 이 말 틀렸다고요. 2번에 1번, 2번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틀린,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전 양도하는 건 중개상권에 해당된다 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이번에 중개를 업으로 해야 중개업이고요.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전세 중개를 알선했다고 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알선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어요.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거고요. 답입니다. 3번 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했죠. 미국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다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예, 중개업이 아니다가 아니고 중개업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간판에는 컨설턴트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검사가 너 무등록 중개업자지 하니까 아니요 나는 컨설팅 위주로만 하고 중개는 몇 건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어쨌든 몇 건 하긴 했잖아. 그래도 많이는 안 해도 이러니까 조금 하긴 했는데요. 그 어쨌든 반복했으면 중개업이라는 이야기예요. 처벌받는다는 이야기. 무등록 중개업자로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지만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반복적으로 했다면 중개업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죠. 그래서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거래계약서 작성 X죠. 거래계약서 작성 여기에 중개업무가 거래계약서 작성 등이라고 했잖아요. 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이나 확인설명서 작성은 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란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아까 틀렸다 했죠. 이거 자격을 취득하여 이 말이 부칙개공은 자격 취득 안 했잖아요. 4번에 기업 틀렸죠.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여 이 말 때문에 틀렸다고요. 부칙개업공개사는 자격 취득 안 했잖아요. 기억 틀렸죠. 그냥 개업공개사는 뭐라고 용어정의가 적어놨잖아요.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한 자라고요. 자격 취득하여 이 말 틀렸다고. 부칙 개공은 자격 취득 안 했다고. 앞에 제가 그래서 지금 2번에 2번도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여 이 말 때문에 틀렸다고 했죠. 2번에 2번. 그래서 4번에 기억도 틀렸다고요. 니언 소속공개사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 자격증 있는 임원도 소속공개사에게 소속공개사에 해당되고요. 반대 해석을 하면 그럼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입니다. 모든 임원은 자격증이 있던 임원이라고 하면 사원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사원이 임원 밑에 근무하는 주식회사 임원 밑에 근무하는 병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책임이 무한대로 있으니까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임원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한 명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모든 임원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임원 연수 교육 받아야 된다는 X입니다. 즉 자격증 있는 임원만 연수 교육 받으면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기억, 니언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요 4번은 기출문제입니다. 우리 기출문제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기억, 니언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기억 안 하고 그냥 기억, 니언 이렇게 나와요. 기출문제는. 근데 실제 이게 눈에 보기는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언 이게 보기는 더 좋죠. 근데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동그라미 기억 안 하고 그냥 기억, 니언 이렇게 나와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기출문제를 응용하니까. 디귿은 맞고요. 리얼 법인의 임원 사원도 소속공개사 또는 사원도 소속공개사이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소속공개사이다.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이다. 옳은 것은 디귿도 공인중개사로서 디귿은 맞는데 리얼은 법인의 사원 임원도 소속관계사이다. 물론 소속관계사일 수도 있고 보조원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너무 해놓은 건 조금 매끄럽진 않죠. 리얼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은 소속관계사일 수도 있고 보조원일 수도 있다고요. 자격증 있으면 소속관계사, 자격증이 없으면 보조원. 그래서 무조건 소속공개사는 아니죠. 그러면 디귿 하나만 있는 게 답이 없으니까 디귿이 맞는데 4번을 답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리얼도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속공개사입니다. 근데 지금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매끄럽진 않죠. 문제풀이가 힘들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실제 시험에는 여기에 있는 거 똑같이 안 나오니까 그 취지만 이해하면 돼요. 모든 임원 모든 사원이 다 소속공개사는 아니잖아요. 용어정의에 보면 자격증이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에 포함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반대 해석을 하면 그럼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격증이 있다 없다는 말이 없죠. 리얼은. 그러나 여기서는 뭐 상대적으로 4번을 답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는 외국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와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적어놨네요. 중개업은 반드시 이 세 개가 의뢰, 보수, 업 세 개가 들어가야 중개업입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세 개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X고요. 3번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개사가 아니다. 소속공개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번도 공인중개사는 했으니까 소속공개사 맞죠. 여기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틀렸고 4번은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이 틀렸어요. 중개업무 수행은 안 되고 보조하는 것만 되죠. 중개업무가 무엇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지만 국토부 요건에서는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이거는 보조원은 안 된다. 5번 개업공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래 당사자의 진정으로 생각하는지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주관적 밑줄 치십시오. 주관적. 자, 우리 요약집 적서부노트 8페이지 박스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요약집 8페이지 박스 판례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요.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객관적이라는 것은 손님 객자입니다. 손님 입장에서 판단은 객실, 고객, 호텔 객실할 때 손님 자는 방이 객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관적은 주인의 관점에서 주인이 보는 시각에서 판단하는 게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 판례가 실장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장한테 책임지라. 무슨 규정에 의해서 우리 법 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직원이 잘못한 중개 업무는 사장이 한 걸로 보고 책임져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장이 내가 시켰냐.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뭐 남은 돈 떼먹고 간 것까지 어떻게 다 책임지냐.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판사가 그건 네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 즉 손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손님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중개 업무다. 그러므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우리 시험은 모두 객관식 시험이죠. 주관적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주관적인 거 없습니다. 전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5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1번. 자, 여기까지가 용어정의인데 용어정의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한 문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 오늘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까지 할 텐데 지금 용어정의까지 했기 때문에 제3절 중개대상물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문제 오늘 내드린 거 30문제 오늘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집에 가서 할 시간 없어요. 또 내일 되면 내일 문제 해야 되니까요. 매주 30문제씩 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연습만 하면 충분히 해설 뒤에 있죠.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에 10문제씩 풀어보세요. 그러면 30문제 다 풉니다. 다 풀고 집에 가세요. 집에 가면 또 할 시간 없어요. 안 돼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